무려 만여 명이라는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이것. 1997년 멕시코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한 이것.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10위 안에 꼽힌 이것. 위험한 레시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치명적인 달콤함, 딸기입니다. 최근 딸기는 거의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즐기기 어렵지 않지만, 야외에서 재배하는 노지 딸기는 5월부터 6월까지 바로 지금이 제철입니다. 요즘같이 따가운 봄볕이 내리쬐을 때 우리의 피부를 지키는 데는 딸기만한 것이 없는데요. 풍부한 팩틴과 라이코펜 성분 때문에 성인병 예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비타민C가 사과에 무려 18배, 피로회복과 면역력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딸기의 알리직산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딸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상큼한 딸기 위에 초코시럽을 뿌려 달콤함을 더한 초코딸기 꼬치는 관광객들한테도 인기 있는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찹쌀떡 안에도 딸기가 들어있다고요?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팥과 딸기의 조화. 보기만 해도 향긋한데요. 뿐만 아니라 신선한 각종 채소에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곁들인 후 딸기를 갈아 만든 드레싱까지 뿌리면 딸기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설마 이런 요리에도 딸기가 들어갈 줄 모르셨다고요? 담백한 오일 파스타에 상큼한 딸기 소스를 더하고 큼직한 딸기에 면을 돌돌 말아먹는 재미가 있는 딸기 파스타. 도우 위에 딸기와 치즈로 토핑을 올려 오븐에서 익혀주면 고소한 치즈와 함께 따뜻하게 구워진 딸기의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딸기 피자. 밀가루에 딸기즙을 섞어 반죽해 예쁜 색감이 식욕을 자극하는 딸기 수제비 등 딸기는 다양하고 푸짐한 요리의 재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특이한 딸기도 있는데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파인베리는 과육은 흰색, 씨는 빨간색으로 생김새는 딸기지만 맛은 파인애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된 흰딸기는 햇볕을 차단시켜서 키워 색깔이 흰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짙고 달다고 하는데요. 한 개에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나 하는 고급 딸기입니다. 영양이 풍부해 몸에도 좋은 딸기.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퀴즈로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딸기 문제인가 보죠? 이지연 아나운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딸기 닮았어요.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분들 문제 잘 푸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좋아하세요? 네, 저희 할머니 친한 친구가 딸기 농사하세요. 저희 할머니 직접 농사 짓고 저도 농사 몇 달 지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명예 회장님. 문제를 하나씩 맞히실 때마다 확실하고 튼튼한 딸기를 하나씩 드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문제를 잘 맞히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딸기의 이 부분을 잘 보면 더 달콤한 딸기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과연 씨일까요? 꼭지일까요? 아니, 딸기는 뻘건 게 맛있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진짜. 아, 딸기는 그냥 뻘건 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불그스름한 게? 아무래도 이 세계 면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씨가 아닐까. 아. 저는 저희 할머니 친한 친구분께서 딸기를 재배하고 계신데. 네. 일단 싱싱한 걸수록
꼭지가 위로 솟아있어. 그리고 뭔가 좀 더 오래된 걸수록 밑으로 쳐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선한 거야? 어, 신선하다. 아, 그런 거야? 내가 설명을 해볼게. 네. 어떤 게 더 맛있게 생겼어요? 딱 봐도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씨가 많아요. 딸기의 그렇죠. 씨를 발라먹는 분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식감이 씨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펀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짓! 자, 진씨는 씨, 레몬스터 씨, 슈가 씨, 꼭지입니다. 아, 정답은요? 꼭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지의 모양에 따른 딸기의 당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먼저 색깔이 비슷한 딸기를 무작위로 구입. 꼭지의 모양을 살펴보며 실험했을 딸기를 신중하게 고르는 실험맨. 꼭지가 뒤집어지지 않은 딸기 10개와 꼭지가 뒤집어진 딸기 10개를 골랐습니다. 먼저 꼭지가 뒤집어지지 않은 딸기 10개의 당도를 측정합니다. 평균 당도 7.4브릭스. 그렇다면 이번엔 꼭지가 뒤집어져 있는 딸기 10개의 당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평균 당도 10.3브릭스. 꼭지의 모양에 따라 평균 당도가 무려 3브릭스 이상 차이가 나는 딸기. 꼭지에 뒤집힌 게 그거 맞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일단 괜찮아, 뭐 난리 났어요. 하늘도 솟아야 되는구나, 꼭지. 아니, 먹기도 좋잖아요, 사실.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 다 먹어, 다 먹어. 꼭지 집에 들어올 때 이거 먹지. 같이 씹어요. 자, 바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딸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딸기를 처음에 산 그 통 안에 그대로 둔다. 아니면 밀폐용기에 옮겨서 보관한다. 아, 이거는 밀폐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이미 포장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그거는 이미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입한 근데 보면 어떤 거는 옮겨놓으면 더 신선도가 유지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냉장고에 넣는 것도 있잖아요. 구입한 통도 분명히 딸기를 따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밀폐된 용기 안에 넣어야 신선한 게 오래 아니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있지 않습니까? 밀폐용기 유명한 그거. 아, 거기에다 항상 보관했어요, 딸기. 아, 저희 어머니를 믿겠습니다. 아, 그, 하나, 그럼 지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밀폐용기일 것 같아. 어머니 항상 여러분 내 승남이라고요. 우리 삼촌이 딸기 보내줄 때 구입한 통으로 보내줬나? 정답은? 구입한 통이요. 그렇지! 야, 구입한 통이었어. 어머니! 딸기가 수분이 많고 쉽게 물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면 통풍이 되지 않아서 습도가 상승하게 되고 또 딸기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 더욱 빨리 무르고 쉽게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실 때는 딸기를 한알한알 떨어뜨려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구입한 통째 보관했을 때와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했을 때 일주일 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냉장고 안에서 딸기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주일이면 길긴 하네요. 먼저 구입통 그대로 일주일간 냉장 보관한 딸기. 아하, 수분이 날아가 시들해지고 곳곳이 물러지기 시작한 모습이지만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요. 그렇다면 밀폐용기에 옮겨 일주일간 냉장 보관한 딸기는 어떨까요? 진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오, 서로 닿은 부분이 심하게 물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회색빛으로 곰팡이까지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딸기를 다른 통에 옮겨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딸기를 절대 씻지 말고 하나하나 떨어뜨린 뒤 랩을 살짝 씌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밀폐용기에 담아두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딸기는 구입한 통에 담아주세요. 꼭!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야, 아직 갓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딸기를 줘도 된다? 안 된다? 아,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약간의 독성으로 인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 같아. 아, 이거는 봐봐. 이거는 문제 답이 있다니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아니, 그 나이 때는 뭘 먹어도 이도 얼마 없으면 위험하지. 이유식은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식하고 어머니 젖을 먹는 나이인데 그 문제 답이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안 된다. 아, 혼자 영웅전이에요?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야. 안 됐네. 영웅 안 됐네. 아 이거. 아니 좀 기발한 문제를 내주세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영웅이네. 레몬 빼고 다 솔직히 돌이 지나기 전에 딸기를 웬만큼 안 먹는데요. 네,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은 씨에 있는 독성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딸기는 돌이 지나고 나서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연분홍색으로 변한 딸기, 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잠시만요, 일단 시간 머리색을 봐봐요. 연분홍색이지. 안 돼, 먹으면. 아니, 왜 안 먹게 먹어? 이게 연분홍색에서 너무 오래되면 보라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좀 그런데 연분홍색을 제가 많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먹어봤어. 근데 난 안 죽었단 말이죠. 독성 있어요. 그 빨간 색깔에서도 독성인데 연분홍색으로 하면 독성이 더 짙어지죠. 더 짙어진다? 근데 칼로 잘라주시긴 하셨었어요, 연분홍색.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돌아먹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먹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나는 나의 위를 믿겠어. 근데 된다. 안 된다. 뭐예요 갑자기 이때까지 안 된다며. 저희 방탄소년단 이번에 좀 되고 싶습니다. 된다. 앞에 계신 분들도 저희 다 통일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된다. 먹어도 된다. 된다. 통일. 정답은요?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딸기에 뭔가 연분홍색으로 변한 딸기는 막 물러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맛에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빼어내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색빛이 돌기 시작했거나 털이 났다면 이미 곰팡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만 빼어낸다고 해도 이미 딸기 속에 곰팡이균들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딸기는 땅에서 매우 가까이 재배되는 특성 때문에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비료나 미생물이 과육에 묻기 쉽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딸기에서도 살모넬라균,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등이 검출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균에 오염된 딸기를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